원인철합 사무장이 하와이에서 열리는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30일 밤 출국합니다.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는 하와이 현지 시간으로 30일 오후 4시, 우리나라 시간 31일 오전 11시에 열립니다. 원인철 합참의장은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과 야마자키 코지 일본 통합 막료장과 함께 한반도와 영내 안보 정세를 논의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다자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입니다. 원인철 합참의장은 합참의장 회의에 이어서 인도태평양사령관과 태평양육군사령관, 태평양공군사령관 등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주요 지휘관을 만나 한미 안보 협력 분야와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.